외국산이 주도하는 키위 시장에 국산 키위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키위를 비롯해서 국산 품종이 잇따라 개발된 덕분인데요. 아열대 작물을 적극 육성하기로 한 경북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연간 기획 농업이 미래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온실안에서 키위 수확이 한창입니다. 국산 골드키위 품종인 감황입니다. 골드키위의 평균 당도는 16에서 17브릭스. 감황은 최대 19브릭스까지 나와 당도가 뛰어나고 수확 시기가 10월 중순으로 빨라 서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도나 풍미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애국 키위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 농가들이 조금만 더 기술력만 업이 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경쟁. 기존 품종보다 30g 정도 무게가 더 나가는 골드윈. 한 개만 먹어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는 레드비타. 외국산 품종에 토종 다래를 접붙여 개발한 그린몰은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키위들은 껍질을 까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먹으니까 너무 편하고 편한데도 또 맛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개발된 국산 키위는 모두 25개 품종.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370헥타르. 보급률은 26.6%로 매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은 키위 재배 면적이 3.5헥타르로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2025년까지 1,462억 원을 투입해 아열대 작물을 새 소득 작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품종 개발이라든 것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을 통해서 육성해 나가고 또 저희도 경상북도에서는 FTA 대체 가수 지원 사업을 좀 변경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에서 촉발된 농작물 재배 변화. 그 새로운 도전 앞에 국산 품종 개발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